점점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특약은 무엇일까요? 휘르륵 뿅. 바로 자부상이에요. 네, 자부상. 자동차 부상 치료비. 자부상이죠. 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등급 14등급지에 그냥 목 잡고 누우면 경미한 사고죠. 이럴 때 14등급 받으면 일단은 N사 같은 경우는 80만원 보장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14등급 7위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부상이에요. 뭐 단순 타박상, 염좌, 아니면 1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한 부상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13등급, 12등급, 11등급, 10등급이 있는데요. 점점 올라갈수록 좀 중대한 사고다. 1등급 같은 경우는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경미한 사고, 목 잡고 누우면 단순 타박상, 14등급, 13등급을 정말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14등급 시에 뭐 50만원, 80만원 요런 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하는 게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1월달부터 자부상이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14등급 경미한 사고 시에 매 사고 시 80만원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11급 시에는 뇌진탕 200만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N사가 늦게 출시한 만큼 제대로 한도를 높게 구성을 지금 세팅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상치료비 최대 가입금액은 농협 같은 경우는 14등급 시에 80만원, 11등급 시에 200만원인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14등급 목 잡고 누우면 5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고 11등급 시에도 100만원이나 많게는 일단은 140만원밖에 보장을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뭐 14등급 뭐 80만원, 그 다음에 11등급 200만원, 7등급 280만원, 뭐 6등급 400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타사보다 가입금액이 높다. 그래서 요런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분들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저렴한 보험료는 기본이고요. 업계 누적을 안 봐요. 특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뭐 6주 미만 시나 아니면 4주 미만 시 이런 게 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전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옛날 거 있죠. 뭐 5천만 원이나 1억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은 업계 누적을 안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까지 넣으실 수가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요.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6주 미만 시에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최대 보장 금액이 비효가 나와 있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는 4주 미만 시에도 이상 시에도 1000만원, 4주 미만 시에도 400까지 되기 때문에 타사보다 한도가 높은 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사 손해보험으로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NH 올바른 지구 굿데이 운전자 보험인데요. 일단은 18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최저 보험료가 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가 최대 80만원까지 그리고 고지하고 뭐든지 가입이 가능한 무심사 플랜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게 큰 장점이 있겠죠. 업계 누적은 80만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 보험 한 50만원 있다. 그 30만원 넣으시면 되고 기존에 30만원 있다. 그 50만원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업계 누적을 안 봐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수구조에서도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변호사 선임병도 최대 3,000만원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사처죠.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교사처 6주 이상도 2억까지 가입이 되더라. 그리고 친환경차죠.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밑에 보면 수소 전기차 몰면은 2%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계약자죠. 농협에 가입한 사람들이 2% 최대 4%까지 중복해서 할인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플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 14등급 시에 5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은 뭐냐면 1등급 시에 2,500만원이고요. 500만원당 14등급 시에 1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
6주 교통사고 처리점급 6주 미만 뭐 교사처 2억 이런 거 넣어도 보험료가 20년나 20년 만기도 보험료가 그리 많이 비싸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성비 대비 매우 매우 좋다는 거죠.